맞다 틀리다 뭐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두 가지 기준이 있겠죠.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뭐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과 예술 수도 있고 그치? 나는 이럴 수도 있고요. 나는 아이고 느낌이 틀린 거야. 처음에는 어떤 느낌인가 봐. 나는 하고 나는 아이고 행복해.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. 뭔가 첫 번째는 나는 나가 방송이 나 알고 있는 데가 마치 말할 수 없어.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나는 아이고 이런 거야. 알고 있는데 말하고 싶어. 약간 이런 의지가 들어가 있어. 너 앞으로 나와. 이거 같은 거잖아. 저기 여기에 표현한 건 누른 거잖아.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야? 다음 거 모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가? 언어를 통일하는 거죠? 어떻게 보면 오른쪽이다라고 하면 뒤쪽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저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거예요. 야는 뭐야? 이중 모음에도 뭐가 이중됐어요? 너무 그쵸, 2 플러스 아예요. 얘가 야는 야가 아니라고 2 플러스 아예요. 2 플러스 아 여는 이어요. 이어. 자, 그걸 예를 들어서 구분해 보면 야를 길게 발음해봐. 시작. 저 못 들려요. 아가 들린다. 다시 시작. 일단 발음이 어떻게 됐죠? 야한 것 같다. 슬리슨이 되는 거지. 자, 슬리슨. 이래야 발음이 좋은 거야.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뭐냐고요? 헷갈려서 그런 거지.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에 대한 어떤 컨디션, 상태를 제대로 발음에 포함시켜느냐. 그치? 그 다음에 똑같이 뭐, 그것을 말 그대로 내가 음성 언어를 표현할 때 음성 언어에 맞는 연음을 잘 해내는 거야. 이게 이제 발음을 잘하고